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가. 언제부터였을까? 경술련의 나라가 망했을 때부터였을까?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을지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 운명을 숙명이라 여기고 따르는 사람. 그렇다면 나 이준형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멈춰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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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리십시오. 여기가 개목나루입니다요. 야, 이거 이 봄 날씨 한번 좋다. 근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대? 응? 아이, 그것도 모르쇼. 오늘 석주 어르신께서 강연을 한다지 않습니까? 아유, 임청각 석주 어르신께서? 예. 그 무슨 협회인가 뭔가 한다더니. 아, 그게 오늘이야? 네, 오늘입니다, 오늘! 아이고, 저러다 또 치도군을 당하시면 어쩌시려고. 가막소서 불려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 그게 어디 석주 어르신 잘못이오? 다 이놈의 나라 글러먹은 탓이지. 아이고, 하긴 그래. 응? 임청각 석주 어르신 하면 이 안동 땅에서는 다들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잖아. 말이라고? 어르신께서 잡혀갔을 때도 다들 몰려가서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했지 않소? 응? 죄 없는 분을 왜 가두냐? 응? 안동 사람 절반은 몰려들 나온 것 같더구먼. 아유, 내 말이. 근데 그런 분을 가둬? 그것도 1년도 더 넘은 일을 갖고? 에이 참, 이게 나라야? 응? 이게 나라냐고. 대한협회는 대한국민의 정당 모임입니다. 나라는 백성이 함께 이룬 것이니 백성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저 문명국의 백성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런 의무를 알아서 나란 일은 국민이 다스리고 국법은 국민이 정하고 국가의 이익은 국민이 일으키고 국난은 국민이 방어합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을 업신여길 수 없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으니 이를 국민이라 합니다. 국민. 아니, 국민이 뭐야, 국민. 뭔 소리 하는지. 야, 백성 아니야, 백성? 아, 그런 뜻인가? 나루에 모인 이들은 혼돈스러웠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니. 지난 500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나라는 군의 나라요, 충의 나라였다. 임금이 곧 나라요, 나라가 곧 임금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한 번도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나란 일을 국민이 다스리고 나라법을 국민이 정한다고 했다. 그것도 추로지향, 유림의 본산 경상도 안동 땅에서.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리 가다가는 다 붙잡히고 말겠습니다. 아버님, 한꺼번에 움직이다가는 더 의심을 받겠습니다. 차라리 흩어져서 건너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만주에 좁쌀 팔려가는 장사치라 하면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멈춰라! 정제! 1월의 암녹은 경고했다. 망명의 길. 그 발걸음이 어찌 가벼울 수 있으랴. 그 무거운 발을 암녹은 또 한 번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굳게 얼어붙은 암녹은 쉬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1911년 신해년 1월,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를 향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일제는 국경수비대를 강화했다. 그들이 지키는 나라는 대체 누구의 나라였을까? 빼앗은 자들이 빼앗긴 이들을 막아섰다. 나네, 뭐라? 좁쌀을 파러 가. 마누라의 아들로 따로까지 데리고. 소상한데. 독립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닌가? 아이고, 아닙니다요. 독립 운동이라니요. 우린 좁쌀, 진짜 좁쌀 팔러 갑니다. 여긴 먹을 것도 없고, 중국인들에게 좁쌀도 팔고, 애들 입을 옷도 없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요. 좁쌀 팔려고. 빠가! 시끄럽다! 그 좀 내려! 아이고, 나리! 우린 진짜 좁쌀 팔러 갑니다요. 자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받으시고 우리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습니다요. 아유, 나리, 제발요. 아유, 나리. 지옥스러웠다. 비구람의 뜨거운 것이 자꾸만 목구멍을 찔렀다. 나라 잃은 백성은 나라를 떠나는 순간조차 비굴할 수밖에 없었다. 참아라. 견디어라. 지금은 뜨거워질 때가 아니다. 암녹의 얼음이 말했다. 더 차가워져라. 더 단단해져라. 봄은 아직 멀었다. 다행히 일행은 무사히 암녹을 건넜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은 나오지 않았다. 낯선 땅 암녹 너머 망명의 글 반기는 이는 없었고 만주의 바람은 거칠고 차가웠다. 암녹을 건너는 그날의 심정을 아버지는 한 줄 거국시로 남겼다. 칼날보다 날카로운 삭풍은 나의 살을 내는데 살은 깎여도 참을 수 있다. 창자는 끊어져도 슬프지 않다. 나의 나라를 빼앗고 나의 처자마저 넘보느냐. 차라리 내 머리를 잘라라. 결코 무릎 꿇어 종이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준형 이규화, 석주 김용준, 중숙 박선영, 일본 경찰 김기철, 사공 방성준, 안학 조경아.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우,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2화 혼돈의 나라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 (목소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2화 혼돈의 나라.
줄이시오 주인장. 그 음악 소리 좀 줄이시오. 아, 싱가포르를 함락했으면 했지 행진까지 할 거 뭐야. 부활 지르는 것도 아니고. 쉿.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아, 듣긴 누가 들어. 조용히 좀 말해요. 하, 일본 놈들 저러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요. 저게 다 조선 백성들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소. 니들이 아무리 망해라 망해라 해도 일본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 독립이니 뭐니 꿈도 꾸지 마라. 어라? 이것도 뭐야? 노천명 싱가포르 함락? 아 참, 아주 제대로 비비시는구만. 응? 아세아의 세계적인 여명은 왔다. 영미의 도가에서 일본군은 마침내 싱가포르를 뺏어내고야 말았다. 낙타 등에 바리바리 술을 실어오라. 우리 이날을 유쾌히 기념하자. 아주 신이 나셨구만. 신이 나셨어. 이라 인체에게. 이봐 주인장이여, 그 음악 소리 좀 더 키워요. 키워. 꽃 잡고 길을 물어 물에 비친. 1942년 2월 아버지의 유고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 영국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수십 년 만주 땅에서의 독립운동이 다 허송세월 같은 기분이 들었다. 광복이 되면 유고를 조상 발치에 묻어달라던 아버지의 유언을 영원히 들어드리지 못할 것 같았다. 아버지, 당신께서도 이토록 황망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놈의 달기 이건 왜 이래. 신사가 대련나래. 아, 아이고 아이고 이 그놈의 수차기냐. 이 힘이력 넘쳐나네. 그게 말이야. 이 신랑을 닮아서 그런가. 아이고 이보시오, 꼬마 신세 겸연한 신랑이구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이 그래 그래 아직 어려 어려. 자자 조용히들 하고. 신랑 신부 맞절. 1872년 아버지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혼인했다. 사람 천석, 글 천석, 쌀 천석. 내 앞마을 삼천석댁의 귀하드 귀한 맏딸 김우락, 내 어머니와 그리고 그녀의 큰오라버니, 즉 나의 외삼촌 김대락은 훗날 서관도에서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그녀의 막내동생, 나에겐 이모가 되는 김낙은 을미년 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고문으로 두 눈을 잃고 만다. 언니! 언니! 인자 큰일 났소. 언니 시집가면 고생을 바가지로 한다는데 어쩔꼬. 라가, 너네 쬐끔한 게 뭘 안다고 그러냐? 우락 언니, 나도 이제 곧 10살이오, 10살! 알 건 다 아는구먼. 어이, 물렀거라! 삼천석 대가씨 홀리까만 합시다! 어이, 어이! 아이고, 과연 삼천석 댁집이 다르긴 다르구만. 집꾼이 도대체 몇이야? 앞에서는 청등 홍등 밝히고 뒤에서는 짐꾼의 몸쪽에, 아유 수도 없구만. 아이고 그러게. 아, 꽃가마도 어찌나 고운지. 아유, 그러니까. 공주님 행차가 저리 고울까. 허이 허이 물렀거라. 허이 허이. 어머니는 아셨을까? 그날의 호사스러운 길, 꽃가마 타고 시집가던 길, 그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운명을.
뭐야 저, 저 웬 군함이야? 아니 저 조선 수군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외놈들이 다 외놈들. 마루나으리 저 저놈들이 한 포를 쏩니다. 우리도 반격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있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어쩐다. 마루나으리 어서요 어서. 아이 좋다. 즉시 포를 쏴라. 포를 쏘기는 쏘는데 배를 맞추지는 말고 근처에 쏘기만 해라. 하, 예? 네? 아니 저놈들은 죽어라 쏴야 되는데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근처에만 쏘라는 겁니까? 그 괜히 나중에 큰일 만들지 말고 그거 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좀 해. 자 어서 포를 근처로 쏘라니까 어서. 에이치기를 붙어보기도 전에 쫄았구만 쫄았어. 아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자 쏘라는 대로 쏴. 근처로만 빨리. 스승님, 왜군이 동네 앞바다에 군함을 세 척이나 보내 대포까지 쏘면서 무력 시위를 했답니다. 이건 엄연히 우리 조선의 국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 상이야. 나도 들었다. 하지만 우리도 마냥 당하지만은 않았다더구나. 뭐 맞대응을 했으니 체면은 세운 셈이 아니겠느냐. 상이는 아버지의 아명이다. 스승님, 하지만 이것은 외놈들에게 빌미를 준 게 아니겠습니까? 빌미라? 어찌 그리 생각하는 게냐? 스승님, 일본은 시종일관 개항을 요구해왔지 않습니까? 외놈들의 시커먼 속내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포격을 이유로 개항 요구가 더 끈질겨질 것만 같습니다. 하겠네. 미국이 일본에 개항을 요구한 것도 똑같은 방법이었지. 상이야,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만 같구나. 너는 흔들리지 말고 학문을 더욱 열심히 닦도록 하여라. 1875년 군함 운요호를 보내 조선을 침범한 일본 정부. 그들은 조선의 수군이 운요호의 포격을 가한 책임을 묻는다는 핑계로 또다시 군함을 보내왔고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강화도를 점령한 다음 회담을 강요해왔다. 일본의 무력을 당해낼 수 없었던 조선은 결국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조일수교 조교를 체결해 문호를 개방하고 말았다. 일본의 강압의 문을 열고 만 조선. 그 소식에 아버지는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다. 일본의 힘에 굴복을 하고 만 게야. 문을 열고 개화된 문물을 받아들여 문명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것이 과연 바른 길일까? 조일수어 조규라. 조선이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만호 김기철, 석주 김용준, 흑낙 방성준, 그 외 이규화, 박선영, 조경아.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웅,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3화 태봉전투.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 (목소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3화 태봉전투. (목소리) 내 놈들이 기어이. 이놈들, 내가 바로 조선의 공마다. 내가 이놈들.
1895년 을미년에 왕비께서 암살됐다. 그 기막힌 사건이 일어나기 한 해 전 나의 증조부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선산이 있는 도곡마을에서 3년상을 치르던 중이었다. 준영아, 짐 꾸려라. 임청각으로 가야겠다.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상중이 아닙니까? 외숙께서 의병을 일으키셨다. 비록 상중이라고 하나 나라가 위태롭다. 국난에 힘을 보태는 것이 선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어서 짐을 꾸려라. 을미년 12월, 전국의 유생들은 분노했고 안동의 서원들에도 의병을 일으키자는 통문이 돌았다. 며칠 후 아버지의 외숙 되시는 권세현을 의병장으로 의진이 편성됐다. 안동 의진은 곧장 안동부로 쳐들어갔고 관찰사 김석중은 도주했다. 그러나 열흘 후 안동 의진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도주했던 관찰사 김석중이 대구부로 가 관군을 이끌고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김석중이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이놈! 이런 역도들 같으니 임금이 상투를 잘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뭣들 하느냐? 어서 저 역도놈의 상투를 자르거라! 와서! 왜놈들이 임금을 농락하고 있거늘!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이놈! 의병들은 광군에 쫓겼고 의병장은 자책했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의기만 앞세웠구나. 상이야, 나 때문에 애꿎은 의병들만 희생을 당했다. 외숙부,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임금께서도 비밀리에 의병을 격려했다 합니다. 전하! 주변의 의진들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선성의진, 예천의진, 봉화의진, 제천의진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외숙부, 기운내십시오. 아버지는 외숙 부인 권세현 의병장을 독려했고 안동의진은 주변의 의진들과 힘을 합쳐 다시 안동부를 공격해 안동 향교에 진을 치게 됐다. 이후 권세현은 초기 전투의 실패를 자책하며 스스로 의병장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후임으로 70살 고령의 처감이 대장으로 추대됐다. 8월의 을미사변은 임진년의 왜군이 명종과 중종의 능을 파헤친 사건보다 참혹했다. 11월의 단발령은 임진년의 선조와 광해군이 피난 간 일보다 극악했다. 왜놈들이 우리의 군사를 빼앗고 무장을 해제시켰다. 호시탐탐 나라를 삼키려는 속셈이 뻔한데 조정의 신료들은 비굴한 말로 동정을 빌고 무사함을 바라고만 있으니 비통하도다. 이 몸이 내가 막대 짚고 이 자리에 섰으나 죽기를 각오하노라. 의로운 병사들이여, 나와 함께 대의를 위해 싸우자! 안동의진, 선성의진을 비롯한 7천여 연합의진은 상주 함창태봉의 일본군 병참기지를 목표로 정했다. 전투를 위해 의병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리! 이리! 자, 이곳이 태봉이요. 선봉은 안동의진과 선성의진이 서겠소. 풍기, 순흥, 영주의진은 뒤를 맡아주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처감 김도환은 나와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 태봉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을 무렵
왕의 선유사가 도착했고 즉시 의병을 해산하라는 어명을 전했다. 의병은 갈등했다. 처감 선생, 어명입니다. 해산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요? 임금은 지난 1월에 비밀 연통을 보내 의병을 독려하셨소. 그런데 이제 와서 해산을 하라니. 이건 필시 외놈들의 조종을 받은 간신들이 꾸민 짓이오. 하지만 우리가 의병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한 약조가 무엇이오? 역적이 되지는 말자가 아니었습니까? 역적이라니! 말 조심하시오. 임금을 보유하기 위해 일으킨 의병이 어찌 역적이 된단 말이오? 어명을 거역하는 것이 역적이 아니면 무엇이 역적입니까? 임금께서 선유사를 보내 의병의 해산을 명하셨소이다. 어명은 무거웠고 의병은 흔들렸다. 그러나 의병장은 단호했다. 학동들이 책을 끼고 가다 쓰러지고 부녀자는 길쌈을 하다 죽임을 당하고 농사꾼은 쟁기를 쥐고 서서 맞아 죽는다. 어지러이 쏟아지는 총알이 우박파보 듯하여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있다. 원통함이 하늘에 가이 닿을진디 정녕 전하께서 의병을 해산하라 명하셨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필시 왕명을 빙자한 친일내각의 음모다. 의병들은 흔들리지 말라. 의병장 처감 김도환은 계획을 미루지 않았다. 연합의 지는 백마를 잡아 그 피를 마시며 동맹을 서약했고 병신년 3월 29일 아침 의병은 태봉을 공격했다. 전군 앞으로 진격하라!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일본군은 대포와 총을 쏘며 방어했고 그들의 막강한 화력 앞에 맨몸으로 돌진하던 의병들은 속수무책 쓰러졌다. 의기는 높았으나 무력했다. 의병은 퇴각했고 일본군은 더욱 극악해졌다. 우리야! 불! 우리야! 일본군은 의병을 찾는다며 안동 거울을 뒤지며 행패를 벌였다. 무례를 당한 여염집의 아녀자들은 분함을 참지 못해 제 가슴과 손을 베어 자결했다. 일본군은 민가에 불을 놓았고 안동부의 수천 호가 불탔다. 아버지! 어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준영아, 눈물 흘리지 마라. 아버지! 보고 새겨야 한다. 오늘의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반드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석주 김용준, 준영 이규화, 의병장 권세연 김기철, 명성 황후 박선영, 선비 방성준.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우,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4화 가야산 기지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 (목소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4화 가야산 기지. 미움입니다. 입술만이라도 좀 죽이십시오. 미안하오, 부인. 1905년 을사년 11월
이토 히로부미가 왕과 대신들을 겁박해 늑약을 체결했다. 나라의 외교권이 강탈당했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 그렇게 알아누워만 계시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갓과 도포를 차려입고 호련히 길을 나섰고 이듬해 설이 지난 다음해에 돌아왔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게냐? 아버지, 아직 바람이 차구나. 아버지, 그건 어디? 가야산을 좀 다녀왔다. 네? 가야산의 산수가 좋더구나. 일간 함께 가자. 아, 네. 준영아, 오늘 밤 뒷문은 열어두거라. 그날 밤 뜻밖의 손님이 임청각을 찾아왔다. 어이구, 무탈하셨습니까, 속주르신? 어서 오시게나, 신장군. 그는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의병장이었다. 강원도 동해안과 경북 내륙까지 누비며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던 의병장 신돌석. 준비는 잘 돼가는가? 주신 자금이 아니었더라면 많이 힘들 뻔했습니다. 장정들 하루 저녁 끼니만 해도 그 쌀이 서너 가면 좋게 사라집니다. 한창 때 장정들이니 먹성이 오죽하겠나. 저기요, 제 어르신,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산은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좀 더 서두름세. 신돌석 장군이 다녀간 며칠 후 아버지는 다시 외출 준비를 하셨다. 이번엔 나 역시 의관을 갖춰 따라 나섰다. 아버지, 대체 어딜 가시는 겁니까? 이제 다 와가느니라. 어떠냐? 가야산의 정치가 제법 그럴듯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웬 놈이냐? 아, 장기입니다. 장기. 내가 너무 예민한가? 자,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힘을 내거라. 그 후로도 한참을 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다.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싶을 즈음이었다. 멈춰라! 누구냐? 날쇠, 석줄쇠. 석주형님, 오셨습니까? 야, 오늘은 많이 무서우셨나 봅니다. 예? 장성원 아드님까지 대동을 하시고. 자,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 그날에야 알 수 있었다. 지난 을미년 겨울, 아버지께서 어디로 사라지셨던가를. 아버지는 거창의 차성충 의병장을 만나 거금을 주고 가야산에서 의병을 키우게 했다. 신돌석 의병, 이강년 의병과 힘을 합쳐 제2의 의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정은 녹록치 않았다. 쉿! 최영! 과연 내 놈의 말대로구나.
이런 것에 의병의 기지가 있을 줄이야. 아, 제가 뭐랬습니까요? 분명하다니까요. 저 그나저나 현상금... 빠가이야로! 다이니 본드 이곳과 현상금이나 떼먹겠나? 누구냐? 웬 놈들이냐? 들켰다! 이제... 비상이다! 비상!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비상! 밀정 탓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만 가야산 기지의 꿈. 그러나 아버지는 쉬 포기할 수 없었다. 내 나라 내강산에서 오랑캐를 내쫓는 것만이 임금의 괴로움을 덜어내는 일, 선비의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준영이 왔느냐?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잠시 들어오너라. 준영아, 어딜 다녀오는 게냐? 동산을 만나고 왔습니다. 동산? 아니, 동산이라면 성균관 유학을 마치고 왔다는 유인식 말이냐? 단발을 했다던데 사실이더냐? 그렇습니다. 그래. 동산은 요즘 어떻게 지내더냐? 학교를 세운다 합니다. 학교라. 그래. 필요한 일이구나. 그건 그렇고 준영아, 너 잠시 영덕을 좀 다녀와야겠다. 가서 신장군을 만나 이걸 전해주고 오너라. 일만냥이다. 가야산 기지는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아버지는 의병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신돌석 장군에게 기대가 컸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뭐시! 신장군이 죽임을! 고작 현상금 몇 분의 말이더냐? 아, 분하구나. 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우락 조경아, 석주 김용준, 준형 이규화, 의병장 신돌석 김기철, 의병장 차성충 방성준,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우,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경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5화 협동학교,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 (목소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5화 협동학교. 아버지는 자주 악몽을 꾸셨다.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의 죽음이 남긴 그림자는 짙고 깊었다. 아버지는 여름이 다 지나도록 오로지 서책만을 읽으며
깊고 오래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 아, 이 우중이야 어딜 다녀오십니까? 못하다 나왔느냐. 이깟 비 좀 맞으면 어떻다고. 준영아, 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우리가 무력으로 일본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의병 말씀이십니까? 정민년에 나라의 군대도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무리가 아니겠는지요? 무리라. 그래, 무리지. 무리야. 준영아, 내 오늘 동산을 만났다. 네? 동산 유인식. 성균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동산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동산은 스스로 말했다. 창자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전날의 내가 아니다. 동산이 상투를 자르고 단발을 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안동의 유림은 발칵 뒤집혔다. 왜함! 대체 이게 이 말이 돼요,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산이? 그는 대유학자 서파 류필령의 아들이요, 의병장 처감 김도화의 제자가 아닙니까? 상투를 자른 자입니다. 아이, 신체 발부 수지 분모도 모르는 자가 어찌 이 처감의 제자겠소? 아비는 의절했고 스승 또한 그를 밥을 한지 진작이요. 참, 이보시오 석조, 그대는 왜 말이 없는가? 동산의 마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동산이 참 많이 외롭고 무섭겠구나 싶어서요. 모양이 변했다는 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일 텐데, 무슨 생각이 어찌 달라진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나라 꼴을 보십시오. 몸통이 잘리는 판국에 고작 머리털이 대수겠습니까? 나해 석조, 그대까지 왜 이러시오? 요사이 아리사다덕이니 백은이니 잠깐 이름도 요상한 서양 사람들 책만 읽는다더니 그 석조도 약물이 든 게요? 약물이라. 글쎄요. 그 참. 그 듣자 하니 동산이 무슨 학교인가를 만들어서 그 서양의 학문을 가르친다는데, 그것도 양반과 상민, 이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더군. 이게 무슨 해계한 짓인지. 자 말이오. 가르치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침에 인색하고 배움에 각박했기에 지금 이리도 힘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르쳐야지요. 배워야지요. 배움과 가르침에 귀천이 어찌 있겠습니까? 뭐요? 아이 참, 아이고, 이 바른 소리만 하고 있으니 참. 말세구만, 말세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베이컨, 칸트, 데카르트. 당시 아버지는 서양의 책을 두루 탐독했다. 한편 동산 유인식은 김동삼, 김호병, 하중환과 함께 계몽운동을 위한 학교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지구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아니, 저 선생님, 지구는 평평한 거 아닙니까? 그 한가운데 중심에 중국이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에는 중국 말고도 큰 나라가 많습니다.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안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교감 선생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의병들이 옵니다. 의병들이. 이놈이
이 협동학교의 교감 김기순이야! 그렇소만,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요? 지금은 수업 중입니다. 시끄럽다, 이 역적놈! 역적이라니, 누가 역적이라는 말씀입니까? 니놈들이 역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더냐? 호랑캐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서 학동들을 꼬드겨서 단발까지 시켜?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내 오늘 너희를 단죄! 두 번 다시 이 땅에 너희 같은 역적이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할 테다! 잠깐! 이보시오. 아, 그대들이나 우리들이나 뜻은 한 가지요. 다만 방법이 다를 뿐 아니요? 시끄럽다! 공자와 맹자를 버리고 외놈들을 따라 서양의 학문만 배우면 나라가 되살아난단 말이냐! 우리도 싸워봤지 않소! 의병도 해보고! 그래서 어찌 됐소? 우리가 지금 외놈들에게 휘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왜 생각해보지 않소?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것이오! 공맹만 찾느라 맞설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이오! 이제라도 배우고 익혀서 힘을 길러야 하오!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쓰러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 그것만이 살 길이란 말이오! 시끄럽다! 비겁한 요설! 더는 듣기 싫다! 내 오늘 니놈들의 싹을 잘라 계몽을 핑계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 1910년 경술년 7월 의병들은 협동학교를 기습했다. 그들이 내세운 습격의 이유는 협동학교 학생들의 단발. 단발은 계몽운동과 근대식 교육에 대해 불만이던 의병들의 분노를 한순간에 폭발시켰다. 의병의 협동학교 습격, 교감 김기수, 교사 안상덕, 서기 이종화 사례는 중앙의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고 서울과 대구에서도 장례식과 추도회가 열렸다. 이 사건을 전해들은 아버지 역시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우물한 개구리 유림의 고루함을 한탄, 또 한탄했다. 뜨거운 지사의 피여 한 방울도 헛되이 흐르지 않았네. 그대의 혼은 죽지 않고 학생들의 몸에 남아있으리라. 학계가 잠이 든 듯 침체되어 그대 불러 세상 경계하는 종이 되게 하였네. 문득 아무 까닭도 없이 부서지고 말았으니 긴긴 밤 저 뭇 귀머거리들을 어이하리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석주 김용준, 준영 이규화, 동산 방성준, 협동학교 교감 김기수, 김기철.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우,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6화 투어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